이번 시간은 윈도우 7에서 바탕화면에 시계, 가젯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가젯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계 메뉴가 있을 겁니다. 시계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가 보입니다. 물론 이 시계의 형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죠? 자, 화살표를 클릭하면 시계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침을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하기 편하게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면 시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불 투명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계가 필요 없으면 이 옵션에서 가젯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